19.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밑면. 옆면의 모서리 길이가 b인 정사각뿔의 높이를 h, 부피를 v로 하면은 높이 h는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이건 암기 아니다. 이건 암기 아님이야. 이거는 그냥 그 삼각형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로 풀면 돼. 이것까지 암기하면 안 되고. 난 부피는 V는 3분의 1 A제곱 H. 이거는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이건 초딩 때 나오는 거 아니야? 초딩 때? 초딩 때 나오는 공식이지. 초딩 공식이야, 초딩 공식.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뿔부피 나온다고. 이거는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참고, 점 H는 정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CH는 2분의 1AC, 따라서 2분의 루트 A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점 H 있잖아, H. 그니까 요 꼭지 위에, 꼭지점에서 밑에다가 수선을 그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대각선의 교점. 요 대각선하고 요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만나는 점을 지난다, 이거야. 만나는 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렇게 푸는 거지, 그렇게. 문제 보자. 62번. 다음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를 각각 구하라. 이거 공식 암기 아니다. 근데 부피를 구하려면 어차피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 높이. 그러면 이제 이거 높이부터 구하자, 높이. 이거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OH 길이. 높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 이렇게. 그요 직각 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네. 한 변의 길이. 그럼 이 길이 나왔고 6. 모서리 길이니까 6.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요 BH 길이만 구하면 돼. BH 길이. 그럼 BH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은 BH 길이. 그럼 BH 길이 구해. BH 그럼 BH 길이 BH 길이는 바로 안 나오고 요거. 아니. BH 길이. 먼저 BD의 길이 구하는 거야. BD의 길이. 이 길이 구하는 거야, 이 길이. BD의 길이. 그 BD의 길이는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 아니냐. 그치? 밑변의 대각선이잖아. 그래서 BD의 길이는 뭐가 되냐? BD의 길이는 대각선의 저기 주 대각선 아니 저기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한 변의 길이 4에다가 루트 2를 붙이면 돼.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4루트야, 4루트 2. 뭐가? BD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BD가 아니라 BH 앞이. 그 BH는 BD의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라고, 요거. 그 요거는 4루트 2의 반이니까 2루트 2가 돼, 2루트 2. 2루트 2. 이거다, 이거. 아, 그럼 다 했네. 그럼 이제 마지막, OH 길이, 높이. 그 요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되지. 루트 씌워서. 그럼 루트 뭐가 되냐면은 6의 제곱에서 빼기 2루트 2의 제곱을 하면 돼. 2루트 2의 제곱. 그러면은 6의 제곱하면 36이고 2루트 제곱하면 2도 제곱이고 루트 2도 제곱이야. 그러면은 4 곱하기니까 8이 되네. 8. 그러면 얼마가 돼? 28. 그 루트 28. 루트 28. 근데 이거 루트 28이라고 이제 그냥 쓰면 안 돼. 이거 28은 4루트이니까 이거 2루트 7로 써야 돼. 2루트 7. 2루트 7. 그래서 높이가 2루트 7이 돼. 2루트 7. 아, 여기 나왔네, 참. 아, 여기 식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BD가 아까 4루트이였지, 4루트이. 아, 그러니까 2루트이가 되는 거고, 2루트이. 그래서 6의 제곱에서 2루트이의 제곱을 빼니까 루트 28. 루트 28. 그래서 2루트 7이지? 2루트 7. 그러니까 뭐냐 해서 높이가 2루트 7이라고. 높이가. 그러면 정사각뿔의 부피는 일단 그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야 돼. 밑넓이. 그 밑넓이는 정사각형이잖아. 4의 제곱이고 높이는 2루트 7. 에다가 뿔이니까 뿔. 뿔이니까 앞에서 3분의 1 곱해야 돼. 뿔은 3분의 1 곱하는 거다. 뿔은. 그러면은 3분의 4의 제곹하면 16이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 루트 7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3분의 32 루트 7 cm 세제곱.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이것도 써야 되나? 높이 2루트 7. 부피 3분의
32 루트 7 cm 제곱. 가로 2번. 가로번도 높이랑 부피. 일단 부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높이 먼저 구하자, 높이. 그 여기서 이제 높이는 요놈인데, 요놈. 아, 요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요기를 구하기 위해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찾아. 여기 직각이다. 직각. 그럼 이 길이는 이제 모서의 길이니까 99. 9.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요 BH의 길이를 구해야 돼. BH 길이. 근데 BH의 길이는 한 방에 안 나오고 BD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지. 그럼 BD의 길이는 뭐냐? BD의 길이. BD의 길이는 BD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BD의 길이는 뭐냐면은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 BD의 길이는. 그래서 BD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BD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한 변의 길이. 1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12 루트 2야. 어디가? 요게 12 루트 2라고, 요게. 그럼 이제 우리 구해야 되는 건 BH잖아. 그럼 BH는 2분의 1, 6루트 2가 되는 6루트 2.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거든. 요건 6루트 2가 되는 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BH는 6루트 2다, 6루트 2. 아, 여기서 이제 지워, 6루트 2. 필요한 것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6루트 2. 6루트 2. 그럼 다 구했네. 다 구했지. 그럼 이제 여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 OH의 길이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그래서 O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OH의 길이는 루트 9의 제곱에서 빼기 6 루트 2의 제곱을 하면 된다. 그럼 9의 제곱은 81. 6 루트 2 제곱하면 6의 제곱은 이거 두개다 제곱해야 돼. 6의 제곱은 36이고 루트 2 제곱은 2야. 그럼 36에서 2 곱하면 72네. 그러니까 81에서 72를 빼니까 9네 9. 그러니까 루트 9. 루트 9? 그럼 얼마? 3. 아, 높이 3이네. 높이 3cm. 그럼 부피는? 아, 부피는 껌이다. 껌.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야. 밑넓이. 그럼 밑넓이는 얼마야? 밑넓이는 12 곱하기 12잖아. 그래서 이제 일단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뿌리니까 앞에다 3분의 1을 곱해야 돼. 그 밑넓이는 얼마야? 밑넓이는 밑변은 이거잖아.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야. 그걸 144. 그러니까 밑넓이는 144.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144 곱하기 높이 좀 전에 구했지. 3이었지. 3. 약분 되네. 약분. 답은 얼마? 144네. 그 답이 144cm 세제곱. 이게 답이다. 아, 답이 좀 깔끔하게 나오네. 가로 3번. 가로 3번도 마찬가지. 가로 3번.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 그 어차피 부피 구하려면 높이 구해야 돼. 그럼 이제 뭐 높이 구해야 높이. 그러니까 높이 구하자, 높이. 높이는 여기서 OH다. OH. 요거. 그럼 요거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이 길이 나왔어. 9라고, 9. 이거는. 요 길이를 구해야 돼. BH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B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BH. 근데 BH의 길이는 한 번에 안 나오고, 그 대신에 BD의 길이가 나오지. 그러니까 BD의 길이 구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잖아. BD. 그러니까 BD의 길이 구하자. 그 BD의 길이는 뭔데? 또 BD. BD의 길이는 이게 정사각형이지. 66이니까. 그러니까 BD의 길이는 뭐냐?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야. 그럼 정사각형의 대각선 구하는 공식 있었잖아.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로 곱한다. 그 6루트 2야, BD의 길이가. 그럼 BD의 길이가 6루트 2니까 BH가 나왔지. 그럼 BH. BH는 BD의 반이니까 3루트 2가 된다. 3루트 2. 3루트 2. 아쉽다. 그래서 BH 길이는 여기가 3루트 2라고. 그러면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 짠. 여기. 그럼 여기가 빗변이 3루트 2. 빗변은
9. 그럼 5의 체 길이는? 5의 체 길이. 그 5의 체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풀면 된다. 그럼 빗변. 요 9의 제곱에서 3루트 2의 제곱을 빼면 돼. 그래서 루트 9의 제곱 빼기 3루트 2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9의 제곱은 81이고 81. 3루트 제곱하면 3도 제곱하고 루트도 제곱하는 거야. 그럼 3 제곱하면 9고 루트 제곱하면 2니까 18이네. 그럼 81에서 18 빼면 루트 63. 루트 63? 루트 63은 9 곱하기 7이니까 3루트 7 된 거야. 3루트 7. 그래서 높이는 이제 3루트 7. 3루트 7cm가 되는 거. 부피는 이제 껌이지. 부피는 높이 나왔고, 3루트 7. 이거는 이제 그 부피는 밑 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뿔이니까 앞에다 3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밑 넓이는? 밑 넓이는 요거지. 밑 넓이. 요거라고 요거. 요 넓이.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6 곱하 6에 36이 되네. 36. 그러니까 36 곱하기 높이는 3루트 7. 에다가 뿔이니까 앞에다 3분의 1 곱하는. 만약 3분의 1을 안 곱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 기둥의 부피야. 기둥의 부피. 그러니까 정사각 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지. 정사각 기둥. 자, 그러면 33 약분. 그 답이 얼마? 36루트 7. 36루트 7cm 세제곱이 된다. 이게 답이다. 다음, 가로 4번. 자, 이것도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려면은, 먼저 높이부터 보자, 높이. 높이. 그럼 OH 길이고요, OH 길이. 그럼 OH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딱 만드니까 BH 길이가 그 막히네. BH 길이. 그럼 BH 길이는 한 방에 안 나와. 한 방에 안 나오고 BD의 길이를 반띵하면 돼. BD의 길이를.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되냐? BD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아니, BD 해놓고 BH 써. BD. BD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BD의 길이는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 아니냐? 정사각형의 대각선. 정사각형이 10, 10.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돼. 오, 야, 그럼 BD가 10루트이니까 BH가 나오네. BH. 그 BH는 요 반띵 5루트 2. 5루트 2. 그래서 5루트 2. 여기가 이제 5루트 2가 된다. 5루트 2. 5루트 2. 그러면 다 했네. 이제 아이 그 나왔어. 이제 그 높이지 높이. 그럼 여기 자, 요 피타고라스 풀자. 요 높이. 그러면 이제 모서리 8이고 8. 그게 8이라고 8. 그러면 높이 OH는 요 길이. 높이 OH는 어떻게 구하냐? 요 길이지, 요 길이. 높이 OH는 요 8의 제곱에서 5루트 2의 제곱을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지. 그래서 OH의 길이는 루트 8의 제곱에서 5루트 2의 제곱을 뺀다고. 그럼 8의 제곱은 64고 빼기. 5루트 2의 제곱하면은 이거 둘다 제곱해야 돼. 5의 제곱하면 25고 루트 2 제곱하면 2야. 그럼 25 곱하기 2니까 50이 50. 아, 그럼 루트 14네. 60에서 50 빼니까 루트 14. 그러니까 루피. 루트 14cm다. 루트 14cm. 그럼 부피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 필요한 거 지우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지. 그래서 뿔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뿔은 앞에다 3분의 1 곱해야 돼. 3분의 1. 그럼 이제 3분의 1 곱, 밑넓이 얼마? 밑넓이는 밑변은 이거잖아. 정사각형. 요게 밑넓이라고. 그럼 10 곱하기 10이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100. 100이다. 그 밑넓이는 100이고 높이는 높이 아까 루트 14였지? 그 답은 3분의 100 루트 14네. 그래서 3분의 100 루트 14. 단위 안 쓰면 틀려. 센티 세제곱.
가로 5번. 가로 5번도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를 구해라. 어차피 이제 부피 구하려면 높이 알아야 되니까. 높이 먼저 구해야지, 높이. 높이 5H. 이게 높이다, 이게. OH가. 그럼 이제 OH를 구하려면은 이제 그 직각삼각형에서 이걸 구해야 돼. 근데 이 길은 나왔대. 이게 15라고, 15. 모서리 길이 15. 그러면 결국 똑같아. BH의 길이를 구해야 돼, BH. 근데 BH 길이는 한 번에 안 나오고, BD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띵 해야지. 그럼 BD의 길이 구하자, BD. BD의 길이는 여기 정사각형의 대각선 아니냐. 그러니까 BD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고. 정사각형의 대각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니까 20에다 루트 2를 붙이는 거야. 20에다 루트 2. 그러면 이제 20 루트 2고, 그럼 BH의 길이는? BH의 길은 BD의 반띵. 그러니까 뭐야? 10 루트 2. 그럼 이제 필요하면, 그러면 이제 10루트 2다. 10루트 2. 그럼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쓸수 있지, 요거. 요삼각형. 요삼각형 쓸수 있지. 그럼 여기는 이제 15. 15. 여기는 10루트 2. 그럼 OH의 길이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되겠네. 그래서 OH의 길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그러니까 15의 제곱에서 10 루트 2의 제곱을 빼는 거야. 그치?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이거는. 그럼 15 제곱하면 225. 225고, 10 루트 제곱하면 두개다 제곱해야 돼. 10도 제곱하고, 루트 2도 제곱하고, 10에 제곱하면은 100. 100에다가 2 곱하니까 200이네. 200. 그래서 루트 25네. 루트 25는 얼마야? 5네, 5. 아, 아까 높이가 5라고. 아, 진짜, 이게 5라고, 높이가. 그러면은, 높이 5cm 나왔고. 야, 이거 서술형 쓰면은, 이거 cm 써야 된다. cm.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지우고, 필요 없는 거. 밑넓이래. 부피, 참, 부피. 그 부피 어떻게 구하냐, 부피. 부피는, 밑넓이. 높이를 곱한다. 밑넓이에다 높이 곱하면 기둥의 부피야. 뿔이니까 앞에다 3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이게 뿔. 뿔이니까.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그럼 여기에서 밑넓이는 이거잖아. 밑면 이거잖아. 정사각형. 그러니까 20 곱하기 20 하면 돼. 400. 그럼 밑넓이 400이고 곱하기 높이가 아까 5였지, 5. 아, 숫자가 크네. 3분의 2000이다. 부피가 3분의 2000. 이게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심하게 하자.